요거를 미리 좀 읽어오고 미리 좀 문장 분석도 해보라고 했던 이유는 그 다르거든. 자기가 읽어본 거랑 달라. 그리고 요약 정리한 것도 좀 글씨 좀 예쁘게 쓰라니까. 색깔 이용해서 쓰라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두 명밖에 없고. 조금 꼼꼼하게 해. 원래 꼼꼼하게 하는 거야, 공부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지난번에 첫 번째 것만 좀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 오늘은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 할 건데, 첫 번째는 요거. 요거 일단은 11강 본문, 11강 진도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 또 하나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너희가 받은 교재, 첫 번째 교재잖아, 파란색 책. 파란색 교재 맨 앞에 보면 필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빈 공간. 거기다가 문법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합시다. 앞쪽에선 요거 하고, 뒤쪽에 좀 시간이 되는 대로 그거 다 할 건데, 11강에 들어가는 문법이 되게 많아. 강조, 도치, 그리고 간접 의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적인 요소들로 보더라도 큰 덩어리 자체가 세 개거든. 이거를 최대한 시간이 되는 대로 진도로 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거야. 자, soft drinks are 동사예요. Popular beverages made with carbonated water, sweeteners and flavoring. 동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made부터 가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made, 이렇게 가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 건데, 기본 논리는 made란 단어가 앞에 있는 beverage를 수식한다. 이거야. 과거 분사. 근데 아마도, 중학교 때나 뭐 수업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요렇게 분석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여기에 which are, 요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상관없어. 괜찮아.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케이?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추가로 be made란 표현 있잖아요. be made. 몸으로 만들어지다 라는 표현이야. 근데 be made 뒤에다가 전치사를 세 개 쓸 수 있어. 전치사 세 개. be made 뒤에 전치사 뭐 쓸 수 있지? 첫 번째로.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ith. 그리고 of. 하나 더 있는데? 오호. from. 이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사실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건 그 with지. 그러니까 with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엇을 가지고 이런 거야. 무엇을 가지고. 그냥 얘는 뭐다? 재료 정도가 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만든다. 근데 be made of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냐면 be made of는 얘는 물리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는 of라는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from은 언제 쓰는 건데요? 라고 한다면 from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는 from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책상, 이 책상은 딱 보니까 이거 나무를 만든 것 같아. This desk is made of wood.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 포도주를 딱 보자마자 포도 막 보이지 않잖아. 포도 알갱이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포도가 발효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화학적인 성분으로. 뭐냐면 wine is made from grape.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with는 그냥 뭐야? 몸에서 가지고 오니까 재료 정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원우, 딴 생각 그만해. 원우, 앞으로 와. 뒤에서 딴 생각하잖아. 앞으로 와. 집중해서 들어. 됐죠?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두 개.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해 줬었는데 요거는 동사의 개수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탄산수와 감미료와 플레이버링 향신 그 향신료들 향을 내는 거 정도 향료 정도 됐죠? 이렇게 첫 문장 됐죠? 다음 based on this description, 리를 would you imagine that they contain alcohol.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두 개. 동사가 두 개라서 접속사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여기 대신데 잠깐만 질문해 봅시다. 이 대시 나왔는데 현재 여기서의 대시라고 하는 것은 네모로 할까 세모로 할까? 한 거 봐. 배운 거 봐도 돼. 그렇죠. 잘하셨어요. 왜냐면 뒤에 보니까 they contain alcohol 빠진 거 없잖아요. 빠진 명사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요 문장 있잖아. 여기서부터 베이스트부터 여기까지 요 문장. 이 문장은 암기를 하세요. 얘는 암기를 해야 되는 문장이야. 왜냐하면 문법적인 요소들도 좀 많고 특히나 우리 과 이번 11강에 들어가는 문법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 외우세요. 이거는 자, 첫 번째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여기 based on 밑주시고요. based on 이 based on을 먼저 보니까 석호 이 안에 주어 동사 없잖아. 근데 여기 ed를 썼네.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애들을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주죠. This description 이러한 묘사. 여기 사실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묘사라는 것도 괜찮은데 이러한 이거 뭐야? 그 조리법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레시피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러한 묘사에 기반을 둬서 전 기반을 두고 잠깐만. Little would you imagine?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뭐가 이상하냐면 얘가 동사 맞아. 동사 맞아서 동사의 왼쪽에 주어가 있는 것까지 뭐 그것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잠깐만. 되게 이상한 건 우드라고 하는 조동사가 동사의 왼쪽에 나와 있다는 거지. 아,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언제? 의문문일 때. Would you?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는 뭐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뒤에 보면 마침표로 끝났어. 의문문이 아니야. 의문문도 아닌데 지금 조동사가 동사의 왼쪽으로 나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상하잖아 지금. 그럼 뭐다? 어디에 밑줄 때? 여기 little이란 단어에 밑줄 치고 별표를 하나만 쳐주세요. little. 참고로 여기서 little이라고 한 재현아, 여기서 little은 무슨 뜻이야? 오, 이 little이란 단어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little은 little, 약간, 조금 이랑 똑같은 건가? 이런 생각을 보통 할 텐데 여기서의 little은 무슨 뜻이야? 여기서 little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걸 준부정어라고 해요. 준부정어라는 것이 뭐냐면 아니야는 아니지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 이건데 요거 잠깐 참고로 여기 따라 오세요. 따로 와서 준부정어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 얘는 따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현, 준부정어 거의 뭐뭐하지 않다. 리를 또 동의야. 거의 뭐뭐하지 않다. 어떤 거? 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 안 돼. 봐봐, 잘 들어봐. few라는 단어랑 little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야. 이건 착각하면 안 돼. 둘 다 거의 뭐뭐하지 거의 없는 이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거의 없는은 얘는 둘 다 명사랑 결합한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쓰는 거고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쓰는 거야. 다시 헷갈리고 있구나. 잘 봐봐. 차근차근 설명할게. 잘 들어봐. 여기 명사가 있잖아. 요 표 기억나니? 명사는 종류가 두 가지거든. 어떻게 두 가지야? 얘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셀 수 없는 명사도 있거든요. 셀 수 있냐면 여기 두 가지를 나눠지게 돼.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우리 뭐 many 이렇게 막 여기 many가 오고 여기 much가 오고 막 이런 거 있었다고. 그런데 이거는 많다는 거니까 약간이라는 의미로 few, a few, little, a little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재현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여기 little이 있으니까 여기 little랑 few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둘 다 뭐야? 형용사야. 얘네들은 형용사란 말이야.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맞니? 그런데 여기 나온 리틀은 명사랑 붙어있지 않아. 맞아? 또 하나 의미 자체가 준 부정어야. 부정어는 품사가 뭐야? 부정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야? 동사를 부정하는 거야. 동사를.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부정이란 말이야. 맞니? 그럼 여기서의 리틀은 품사가 뭐가 돼? 부사인 거야. 오케이? 이건 부사야, 부사. 그러니까 같이 생겼지만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 애를 말하는 거고 그거 아니야. 여기서의 리틀은. 됐니? 이해돼? 그럼 여기서 리틀이라는 단어랑 동의
부사가 되는 거. 거의 모모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사, 준부정어 뭐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하들리란 단어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쌀담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셨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할까요? 너희들 게임하다 보면 아이템, 무슨 템? 무슨 템? 잘 안 나오잖아. 무슨 템? 레어 템. 레어. 레어가 희귀한 드문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rarely.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rarely. 또 뭐가 있을까? 야, 우리 맨발 뭐라 그래요? 맨발? 맨발을 barefoot 이렇게 barefoot. 맨발이라는 게 뭐, 뭐가 없는 거야. 양말도 신발도 없는 거야. 그래서 barely.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barely. 또 뭐 하나 있냐면 부족한, 결핍된. 혹시 이 단어 아니? scarce라는 단어 알아요? 오케이? 이 scarce가 부족한, 결핍된 이런 형용사거든. 그래서 얘를 가지고 scarcely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잘 들어봐. 요거는 잠시 후에 도치 이야기하면서 설명해줄게. 오케이? 일단 지금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준부정어야. 준부정어.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런 애들이 문장에 서두에 오면, 이런 애들이 문장 서두에 오면, 이런 애들이 문장에 맨 앞에 오면 그땐 뭐 한다? 그때 도치라는 애를 시켜주는 거죠. 도치를 시켜준다. 도치. 에? 도치가 뭡니까? 도치는 주어동사 위치를 서로 바꾸는 걸 도치라고 해. 그건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잘 봐. 리틀이란 단어가, 리를이란 단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would you imagine 이라고 하는 뭐? 여기서 도치가 발생한 거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봐봐. 최종 마지막 질문이야. 최종적으로 마지막 질문. 근데 그 짓거리를 왜 합니까? 아, 도대체 그냥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썼습니까? 왜 그 짓거리 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도치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이 리틀이란 단어를 뭐 한 거야? 얘를 강조한 거예요. 얘를 강조하려고 쓴 거야.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야, 진짜 내가 생각도 못했어. 내가 진짜 상상도 못했잖아?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리를 would you imagine? 너 진짜 상상도 못했을 거야. 어? 넌 상상도 못했지. 뭘? That they contain alcohol. 거기에 알코올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 너 아마 상상도 못했을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를 강조하는 겁니다. 됐죠? 이 문장은 따로 암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문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this description. 요거 this description.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대명사가 나오잖아? 대명사 나오면 그 선행사가 누군데?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거 말하는 거죠. 야, 여기에 carbonated water, sweetness and flavoring 이런 거 들어있다? 라고 말하는 그 설명들 있잖아? 그것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좀 더 갈게요. However, 별표 치세요. 그러나, 그러나 a study showed that most of drinks do contain tiny amounts of alcohol. 이렇게요. 동사지음 두 개, 접속사는 하나. 어디? 여기 된. 대접사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됐죠? 이렇게 묶어주시고 most of drinks do contain. 잠깐만, 잠깐만. 이것도 이상해. 되게 이상하다. 여기 contain이란 동사 있죠. 동사가 있잖아. 근데 그 앞에 조동사가 있네. 아니,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조동사가 나오는 거는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조동사 쓰는 거 아니었나? 이거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잖아. 그럼 뭐야? 이거 왜 나온 거야?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동사를 강조할 땐 두를 쓰는 거야. 오케이? 강조의 두다. 강조의 두. 진짜로 갖고 있어. 진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Tiny amount of alcohol. 되게 소량이기는 한데 되게 작은 양이기는 하지만 알코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자, 좀 더 갈게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잘 봐봐. 여기서 however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 however는 왜 나옵니까? however는 분명히 뭐다? 이거 역접인데 왜 however라는 단어를 쓰셨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는 상상도 못했어. 생각을 못했지. 생각을 못했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는 마이너스라고 봐야겠죠? 상상을 못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가지고 있대잖아. 실제로 들어있대잖아. 그럼 뭐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가 된다고요. 그래서 역접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상상도 못했겠지만 실제로는 들어있다. 이렇게요. 됐죠? 뒤에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natural occurring fermentation of sugar inside the drink. 됐죠?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로 볼까요? Due to부터 여기까지. 잠깐만. Due to 밑줄.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due to랑 바꿔 쓸 수 있는 말 뭐가 있니? 요거 because of.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거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This is. Because가 있다 그랬고요. This is why가 있다 그랬죠. 두 개의 차이가 뭐냐? This is because. Because 뒤에 뭐가 나온다? 이유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요. This is why 뒤에 뭐가 나온다? 이 뒤에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this is due to. Due to랑 뭐랑 동의요? Because of랑 동의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여기에 이유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natural occurring fermentation of sugar in the drink. 그 음료의 안에 들어있는 그 설탕, 아까 설탕 들었다 그랬잖아. 설탕의 발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효라는 것 때문입니다. 됐죠? 그 발효 때문에 여기 설탕이, 그 알코올 성분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 문법 먼저. 여기서 occurring, ing 있었잖아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재에서 써야 돼요. 알겠죠? 참고로 occur는 자동사예요. 이 말을 왜 썼냐? occurring이 자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수동이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능동밖에 안 돼요. 오케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효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마지막 여기 this. 이 this가 뭘 말하는 거야?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알코올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 발생 발효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잠깐만 여기까지. 글을 쭉 가지고 왔을 때 여기까지 처음부터 쭉 이렇게 왔을 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요거 contain tiny amount of alcohol 여기에 알코올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소프트 드링크에. 소프트 드링크라는 것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 근데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야?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발효 때문인 거죠. 이렇게요. 됐어요?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그래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전체 흐름을. 뒤에 보니까 In some soft drinks, 몇몇의 탄산 음료 속에는 additional alcohol is also introduced by the flavor extracts that are used. 이렇게요. 됐죠? 동사 지금 두 개. 접사 하나 필요한데 여기 대시 있죠? That. 정우야, 여기서의 that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네모야, 세모야? 세모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여기 뒤에 동사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주잖아. 우리가 근데 관계 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뭐? 앞에 있는 선인사와의 수일치. 근데 얘가 수도 맞아야 되는데 결국 주어랑 동사 사이이기 때문에 수뿐만 아니라 뭐도 맞아야 되니? 태라는 부분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수와 태가 일치해야 된다. 어떤 탄산 음료에는요, additional alcohol, 추가적인 alcoho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also introduced, 도입됩니다. introduce 원래 소개하다. 걔한테 소개해주는 거지. 만나볼래?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됩니다. 거기에도 첨가됩니다. 이런 거죠. 잠깐만. 여기 also란 단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또한, 추가적인 alcohol이 첨가됩니다. 됐죠? 뭐 통해서? flavor extracts. extract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영어에서 tract라는 단어 있잖아요. tract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다. 밖으로 끌어내다. 추출물. 밖으로 끌어내 추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되어진 추출물을 통해서 오케이? 또 다른 알코올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You may wonder. 동사. You may wonder. How any of this is legal? As minors. are not allowed to drink alcohol.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 원어의 정신 차려. 동사 3개. 접선 2개 필요하죠. 여기 how가 있는데 how. 요 how라는 단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그랬냐면 여기 지금 wonder라는 단어에다가 타동사라고 적으세요.
타동사죠. 타동사 뒤엔 누구 자리야? 목적어 자리란 말이야. 근데 목적어 자리에 그 how가 나왔으니까 이 how는 뭐다? 이렇게 네모. 그럼 여기서부터 how부터 이렇게 legal까지 됐죠? 잠깐 이것도 이제 문법은 따로 정리해 줄게요. 따로 정리할 건데 여기 용어만 먼저 적어놔. how는 뭐야? how가 지금 타동사 뒤에 나왔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지난 시간에 했었어? 의문사가 되죠. 어머 잠깐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어.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오면 우리 이거 뭐라고 한다? 우린 이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 나오는 순간에 뭐가 중요하다? 어순. 어순이 대단히 중요하다. 됐니? 그래서 any of this is illegal. 여기 어순 잘 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의문사니까 어떻게 legal 합법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합법이 될 수 있어? 아니 쪼꼬 이게 탄산음료에 술이 들어있어. 알코올이 들어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as 접입니다. as minors. 이 minors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성년자들 말하는 거야.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 drink alcohol 술을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합법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당신이 이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as라고 하는 것은 because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이거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합법이지? 라고요. To better understand how little alcohol is involved, you should be aware that a container of yogurt of a similar size to that of a soft drink can well contain about twice as much alcohol. 이렇게. 그렇죠? 동사가 지금 세 개. 동사 세 개니까 접사는 두 개. 제일 먼저는 잘 봐. 여기서도 how죠. 전체를 묶어서 봅시다. 이렇게. how little alcohol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how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아, 잘 이해 안 되세요? 여기 understand 타동사. 타동사 뒤에 how. 근데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궁금할 수 있냐면 아니 여기 위에서는 how를 그냥 how, any of this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왜 how little alcohol 이렇게 썼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옆에 잠깐 필기. 이 how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쓰여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how는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쓰면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그런데 how란 단어는 how 자체가 얘가 부사이기 때문에 얘가 누구랑 붙을 수 있어? 얘가 형용사 또는 부사랑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 얼마나 늙었어?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잠깐만. 근데 how가 형용사랑 결합할 수 있대. 근데 형용사는 누구랑 같이 나올 수 있어? 얘는 또 명사랑 붙어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너 책 얼마나 많이 읽었니? How many books? Okay? How many books you read? How many books do you rea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how는 형용사랑 그 형용사는 명사랑 쭉 덩어리. 이거 뭐야? How little alcohol? 얼마나 얼마만큼의 how little alcohol? 얼마만큼의 알코올이 알코올이 is involved. 포함된 얼마나 많은 양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you should be aware that 당신은 알아야만 합니다. 딱 이렇게 당신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 여기서부터 to understand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기도 암기를 하세요. You should be aware. 당신 알아야만 합니다. 뭘요? A yogurt of similar size to that of a soft drink. 잠깐. 여기 부분이 어려워요. 여기 미쳐셔놓으세요. A container of yogurt of a similar size to that of a soft drink. 이렇게. 일단 이거 분석을 좀 해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similar 동그라미 치세요. similar. 오케이? similar 뭔 뜻이에요? 유사한, 비슷한. 잠깐 비슷하다는 건 어디어디에 유사성을 갖는 거죠. 어디어디에 similar to
오케이? 잠깐만.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건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지. 근데 비교라는 것을 할 때, 내가 매번 말했어? 비교라는 것을 할 때는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이 같아야 되죠. 이해됩니까? 지금 비교한 주체는 뭐가 되는 거야? 비교한 주체는 요거트 용기. 요거트의 용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트의 컨테이너. 오케이? 이거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뭐랑? 소프트 드링크의 그것과. 오케이? 그러니까 탄산 음료의 그거. 이건 뭐가 돼야 돼? 용기가 돼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하고 싶은지? 이 that은 뭘 말하는 거야? 이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 그 컨테이너를 말하죠. 얘에 대한 선인사가 뭐가 돼? A 컨테이너. 얘가 된다고요. 잠깐, 선행사와 대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우지를 쓸래? 데스를 쓸래라고 물어봤을 때 that 이라는 형태를 써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소프트 드링크의 용기에 비슷한 유사한 사이즈를 가진 요거트의 용기가 그 그릇이 will contain about twice as much alcohol. 잠깐만, 여기서 as much alcohol. twice 밑에다가 곱하기 2라고 쓰시면 되죠. 대략 한 두 배 정도가 되는 많은 양의 알코올을 포함해야 된다. 포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잘 봐봐. 여기까지 내용 됐죠? 옆에다가 정리 조금 해볼게요. 본인들이 정리하신 거랑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자, 됐죠? 해볼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탄산음료. 탄산음료라고 하는 것에 뭘, 얘가 탄산음료 뭘 포함하겠다? 알코올.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아니, 여기 술이 들었다고? 어떻게 술이 들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은 how. 얘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 어떤 거? 첫 번째, 자연 발생.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발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 추출물. 추출물 내에서의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추가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됐죠?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아래쪽은 그냥 이렇게 저기가 나오는 거죠. 그 서포팅 센텐스로서 쪼르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시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단, 봐봐. 이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장이 두 개야. 아까 암기하라고 한 거 이거. 이거는 뭐가 있냐면 이 부분에 강조 도치. 여기 강조 도치. 강조랑 도치가 있고 맨 마지막에 내가 외우라고 한 부분 있잖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간접 의문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간접 의문이거든. 간접 의문이 있고 이 11강에 나오는 문법이 이 지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특히나 내가 마지막 문장까지 외우라고 한 거는 이 부분 때문에 외우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여기 특히나 더 정확하게 찍어주자면 요거 요 대 때문에 외우라고 한 거니까 오케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고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교재나 이렇게 나눠서 드린 이유도 그리고 필기를 좀 예쁘게 하라고 하는 이유도 지금 하는 수업 있잖아. 이게 우리가 시험이 12월 크리스마스 주간까지 가야 돼요. 12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까지 가잖아. 되게 길어요. 되게 멀어. 까먹는다고. 뭐가 중요했었는지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 체크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필기를 좀 예쁘게 해 놓으셔야지 알 수 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봅시다. A study found a 동사. All the people are not great. 요거는 그냥 묶어서 보셔도 됩니다. Be great. 표현으로 taking in new information because they tend to focus on X information more than younger people. 동사 지금 세 개. 석호 접속사 두 개 어디?
that, 여기 that 하나, 그리고 또 하나, because, 여기 하나, 이렇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연구가 이런 것들을 알아냈죠. 나이가 든 사람들, 나이 있는 분들이 not great. 이 사람들은 잘 못한다. 뭘 taking in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잘 못한다. 현성아, 잘 못한다. 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걸 잘 못한대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tend to focus on excellent information more than younger people. 여기 more than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젊은 애들보다 추가적인 정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막 주변에 막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우리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대화를 할 수 있잖아.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도 막 TV 켜놓고 음악 나오는 사이에서 뭐 하면 아 정신 사나워 시끄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신 사나워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정신 없어 조용히 시끄러 이렇게 주변 조카들 막 뛰어놀고 있으면 시끄러 정신 사나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해요. 사실은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지. Extra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잘 못한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좀 더 가볼게요. In the study, 그 연구에서 10 young people and 10 seniors were shown slides. It's with 6 letters, 2 numerals and a background of moving dot. 요거. 이렇게 가르고 보시면 되죠. 지금 요건 뭐냐면 실험 설계,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 연구에서는 10명의 젊은이들, 그리고 10명의 seniors, 나이가 있으신 연장자분들이죠. 그럼 여기서의 10 seniors라고 하는 것은 older people,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실험 설계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6 letters, 6개의 글자와 2 numerals, 2개의 숫자와 and a background of moving dot. 저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야. Next. 그런 다음에, they were asked. were asked.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거야. What numbers they had seen? 동사 지금 두 개. 동사 두 개니까 접사가 두 개, 접사가 하나 필요한데, what numbers? 이렇게. what numbers?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어떠한 숫자를, what인데 number랑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괜찮죠? 너 무슨 색깔 좋아하니? What color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덩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묶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what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뭐가 된다? 의문사가 되죠. What number? 아, what number? 어떤 숫자니까? 의문사가 된다? 잠깐.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다고요.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오면 이러는 뭐라고 한다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요. 간접 의문이니까 뭐 따져야 된다고요? 어순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주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헤드슨에 밑줄 치시고요. 헤드슨 밑줄 치시고 이러면 우리 뭐라고 한다? 간접음. 아이고 미안해. 과거 완료. 이런 애들을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그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 잠깐만 과거 완료가 나오면 무조건 뭘 따져라? 관계. 전후 관계를 잘 따져주셔야 되는데 전후 관계를 따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그들이 질문을 받았죠. 질문을 언제 받았니? 과거에 질문을 받았지. 일단 뭘 봐야 그 다음에 물어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전에 무엇을 받는지 전후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과거 완료. 어떠한 숫자를 받냐? 잠깐만. 정보는 세 개였습니다. 어떤 거? 글자, 숫자, 도트. 오케이? 세 가지였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숫자를 받니? 라고 물어본 거야. 숫자를 뭘 받니? 라고 물어봤어. The seniors, 연장자분들은 information, the dots, even if this information was irrelevant. 동사 두 개. 접사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이 연장자 분들은 사실 often mentioned dot.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셔. 아니, 숫자 물어봤는데.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비록 이 정보가 irrelevant,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의 dot. 이 dot는 뭐가 되는 거야? 이 dot가 바로 어디 갔니? 엑스트라. 잠깐. 여기 extra information, 이 extra information이 바로 그 dot가 되는 거죠. 그 dot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irrelevant, 관련성이 없다 이런 거죠.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Such a habit could be distracting as it risks replacing important information with something trivial.
동산 지문 두 개, 접선 여기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됩니다. 문법적인 것을 먼저 좀 체크를 하자면 replace란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replace 동그라미 치시고 어디 with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something trivial 이렇게 나왔는데 something 무슨 무슨 thing으로 끝나면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죠. something trivial 됐죠?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대체해버리는 바꾸어버리는 이런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신산만한 것이 그럼 이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search your habit 밑줄 search your habit 그러한 습관 그러한 습관 이 그러한 습관이라고 하는 거 잠깐만 우리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search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search? 언어 언 형사 명사 서치면 그렇게도 뭐만 명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도 뭐만 명사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앞쪽에 뭔가가 있어야 돼. 그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명사를 받아서 그렇게도 뭐만 명사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맞니? 그러면 그러한 습관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앞쪽에 나왔던 거 어떤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여기에 집중하는 습관들을 말하는 거죠. 앞문장 전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런 습관은 굉장히 정신 산만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중요한 정보를 봐야 되는데 사소한 걸 가지고 중요한 걸 대체해버렸으니까요. 됐죠? 잠깐만 여기서의 이 relevant라고 하는 단어가 뭐랑 동의어다? 얘가 trivial과 동의어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In later test 이후에 실험에서 테스트에서 더 more 잠깐만 여기 이 지문에서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문장을 암기하세요. 여기는 예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첫 번째 The more irrelevant information was presented The less the seniors were able to filter it out 이렇게 동사 지문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야 그럼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며 왜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the more 밑줄 the more 그런 다음에 the less 밑줄 됐어요? 아 이거 뭐가 되는 거야? the plus 비교급 그리고 the plus 비교급이 되는 거죠. 됐죠? 더비는 내가 몇 번 말했었지만 특수한 구문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접사를 쓰지 않습니다. 잠깐만 여기 설명 여기 들으세요. 이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얘는 왜 동사가 두 개인데 접사가 왜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원래 문장은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얘 원래 문장은 as 주어 동사 비교급 그리고 주어 동사 비교급 원래 문장은 이거야. 원래 생겨먹은 문장은 이거였던 거야. 오케이? 근데 왜 하필 as입니까? 라고 하면 더비더비 자체가 이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as란 단어가 뭐뭐 함에 따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뭐 함에 따라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as가 숨어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놔. 잠시 후에 할 거야. 잘 들어봐. 이 문장에서 이런 문장에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의 비교급과 여기서의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빼낸 거예요. 잠깐만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뺐다고요. 이 말을 잘 기억해놔.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뺀 거야. 이슈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특수한 구문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더비더비를 만들어주고 나서 접속사를 생략해버린 꼴인 거야. 됐습니까?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접선 따로 쓰지 않은 거예요. 특수한 구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the more irrelevant information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the more presented 더 많이 보여지면 더 많이 보여질수록 the less the seniors were able to filter it out 그 senior 나이 있으신 분들이 filter it out 그것을 이렇게 걸러내는 것을 더 어려워했습니다. 더 적게 걸러냈습니다. 마지막 써보세요. as 원래 문장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 as irrelevant
information was presented. Presented more. 이렇게. 그리고 the seniors. 이 사람들은 were able to was 다음에 이거 보시면 되죠. 아, 그거예요. 됐죠. 여기서 상태에서 요거 그리고 요것을 앞으로 빼낸 거라고요. 됐어요? 원래 문장 이거였다고? 됐죠? 다음. 아, 잠깐만. 넘어가면 된다. 한 가지만 더. 여기 filter it out 밑줄. filter it out에 밑줄 치시고, 이세다가 동그라미 친 다음에 대명사라고 쓰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어 동사에서, 이어 동사라는 것에서 대명사는 안으로만 들어간다. filter out it, 이건 안 된다. 됐죠?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가죠. This could explain why all the people find new tasks involving a lot of distraction challenging. 됐죠? 동사 지금 두 개. 여기 잘 봐. Explain에 밑줄 치세요. Explain에 밑줄 치시고 타동사. 타동사 뒤에 why. 그럼 이 why는 뭐야? 명사절. 명사절이니까 얘는 뭐가 돼? 의문사. 의문사니까 뭐가 돼? 간접 의문. 간접 의문이니까 뭐? 어순, 주어 동사.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면 돼요. 아,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네. 간접 의문이야. 간접 의문이니까 어순. 이렇게요. 됐죠? 여기서부터 가로 묶어주시면 되죠. 이것이 설명 가능합니다. 이것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대체 왜? All the people. 나이 드신 분들이, seniors. 나이 드신 분들이 find new task. New task involving a lot of distraction. 이거 문장 구조 잘 봐. 잘 봐. Find 동사입니다. 그리고 new task involving a lot of distractions 이렇게 묶어주시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얘가 목적 보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는. 이해되세요? 그럼 뭐냐면 많은 정신 산만하게 만드는 여기서 말하는 a lot of distraction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irrelevant, trivial 이게 되는 거죠. 쓸데기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과업들을 challenging,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 글은 특별히 막 정리한다기보다 사실 내가 외우라고 한 문장 이거잖아요. 이거 이 문장이잖아. 결국 이거다. 이 글은 여기 지울게요. 결국 이 글은 이런 거잖아. 연장자, all the people, senior 이 분들이 extra information 이 추가 정보에 집중하시더라. 추가 정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요 정보를 잘 이해를 못한다. 새로운 정보, 중요 정보 또는 새로운 정보. 이 새로운 정보를 take in, 취득하는 것을 잘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연장자 분들이 이렇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잖아. 오케이? irrelevant information이 많을수록 새로운 정보를 그러니까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다. 걸러내지 못하니까 새로운 정보를 받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문법적으로도 중요한데 내용상으로도 꽤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는 여기까지. 됐죠? 보시. Separation anxiety is a normal stage of development that occurs when babies begin to understand that they are individual people. Separate from their caregivers. 이렇게 동사 지금 4개 동사가 4개
아니 접수 몇 개? 찾아. 저 that. 근데 that은 어떻게 표시해야 돼? 네모 세모.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또. When. 그렇죠. When. 하나 더. 이 that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죠? 자, 문장 보니까 Separation Anxiety라고 썼는데 Separation Anxiety가 뭐예요? 분리불안을 말하는 거죠? 분리불안. 오케이?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뭐 불안이란 Anxiety가 들어가니까 뭐 좀 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normal phase of development. 우리가 발달에 가는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인 단계가 되는 거죠. That occurs when babies begin to understand. 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occur 밑줄 치시고 아까도 잠깐만 naturally occurr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Naturally occurring fermentation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케이? 얘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야. 자동사 어쩌라고요? 자동사니까 얘는 뭐가 안 된다? 얘는 수가 없는 거죠. 자고로 BPP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라서 수동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앞으로 빼야 되는 건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수동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단계. 아이들이 뭘 이해하냐면 they, 이 they는 babies,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아이들이 아 나는 individual people. 그냥 개별적인 인간이구나. 그게 독립적 개체구나 라는 거죠. 독립적인 개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separate from their caregivers. 그러니까 부모랑 분리가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separate, 분리된 개별적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이해하기를 시작했을 때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발달의 과정입니다. At this time, 이럴 때 they comprehend object permanence, meaning they realize that something continues to exist when they can no longer see it. 이렇게 동사 지금 4개, 동사 4개니까 접속사가 3개가 필요하겠죠. 현성 어디? 어디? 접속사 동사가 지금 4개잖아. 접속사를 찾아야지. 3개를 어디 있어요? 네, 오케이. 또 when, 오케이, 좋아요. 하나 더 필요한데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없잖아요. 있어야 된다, 있어야만 하는데 없다는 얘기는 생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략했다는 얘기인데 생략되는 접속사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생략되는 접속사는 첫 번째 명사 동사일 때, 또 하나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meaning 동사죠. 오케이?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목적어 저를 이끌어 주는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죠. meaning that 이렇게. 형성 됐니? 됐죠? 요런 걸 찾아와야 돼. 모든 문장에 대해서 이걸 보라는 거죠. 모든 문장에 대해서 동사 개수랑 접속사 개수를 보시라는 거예요. 됐죠? 이 시기에 잠깐만 this time 이 시기가 언제를 말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렇게 깨닫기 시작한 그 순간에. 오케이? 이 시기에 아이들은요 comprehend, understand object permanence. permanence가 뭐예요? permanence라는 것이 영속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속성,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거죠. 영원히 존재한다. 에? 이게 무슨 말이야? 문장 끝났죠? 문장 끝나고 meaning 하니까 분사구문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meaning that 그게 무슨 뜻이냐면 they realize 그들은 알고 있어요. something continue to exist 뭔가가 계속 존재하는 거다. 존재를 계속한다. 언제? when they can no longer see it. 여기서 no longer라는 표현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더 이상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없을 때
그때에도 그것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어요? 이게 뭘 생각하냐면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봐. 애기들 보면 그 아주 어린 아이들, 깐난 애기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놀아주다가 슉 하면 좋아하잖아요. 오케이? 얘네들이 보기에는 없어진 거야. 훅 하면 오 갑자기 나타난 거야. 까르르 좋아해. 이해돼요? 근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자 없어졌다 자 까꿍 하면 뭔 생각하겠어? 너희가 어떤 생각을 저런 미친 씨야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미쳤나 저게 이럴 거 아니야. 오케이? 내가 잠깐 이 교탁 뒤에 쓱 숨었다가 자 여기 있지 하면 니네 좋아할 거냐? 좋아하겠지. 미쳐가지고 이런 생각 하겠지. 이해됩니까?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교탁 뒤에 잠깐 숨어도 저 새끼 저 뒤에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쟤 저기 있어. 이 생각을 한다고요. 오케이? 근데 애기들은 그런 게 없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희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뒤에 있잖아. 저기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separation anxiety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뒤에.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babies are able to understand that their caregivers can go away, but they don't understand that they will return. 이렇게요. 질문인데 저 그거 있더라. 생략시킨 데서는 관계자로서 대부분 앞에 붙여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관계자면서가 생략된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묶죠. 여기는 목적어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되시니까 이렇게 묶어주죠. 이게 목적어 절인 거니까요. 이게 수식은 아닌 거죠.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동사가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죠. 접속사가 세 개가 필요한데 짜나 어떤 거? 골라봐. 제일 먼저 that 그리고 but 그리고 지금 그 문장의 구조 자체는 대단히 단순하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요. 됐죠?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뭘 이해하냐면 that their caregivers can go away. 아, 이 부모가 내 나를 보살펴준 이 사람이 어딘가 갈 수 있구나. 오케이? 어딘가 갈 수 있구나를 이해하죠. 오케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아, 얘 사라졌어. 이건 아니잖아. 어디 간다라는 건 이해해요. 오케이? 근데 but 그러나 they don't understand.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야. 아니 이런 거죠. 아니 없어져도 이해해. 근데 왜 그게 불안이죠? 왜 anxiety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불안해. 없어져도 있다는 걸 안다는데 그게 불안이야.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야. 섞어 딴 생각 그만하고. 여기서부터 문제인 건데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건 이해해요. 허나 그들이 이 아이들이 이건 몰라요. They will return. 근데 돌아온다라는 건 잘 몰라요. 우린 알죠. 엄마가 어디 가더라도 원호야 여기서 잠깐 뭐 하고 있어? 어디 갔다 올게? 엄마 어디 가시죠? 엄마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잖아요. 거기 따라가지 않... 엄마 따라가나요? 어머니 의견도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어머니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가지 마시고.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안해하지 않아요. 어디 갔다 오나 보지 이런 생각할 텐데 애기들은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속성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오케이? Nor do they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ime. 자 여기 have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지문에서는 이 문장이야. 여기 현재야 딴 생각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여기. 그렇죠.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서 부정어가 문장 서두에 나와서 도치가 된다. 이해했던 거 기억납니까? 부정어 도치. 얘는 뭐야? Nor. 부정어죠. 부정어가 문장 서두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do they have 라고 하는 뭐가 발생했다? 여기서 도치. 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됐죠? Nor do they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ime. 그들은 또한 뭐도 없어요? 시간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시멜로 이야기도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애한테 몇 분만 잠깐 기다려. 그럼 더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모가 잠깐 어디 가 그러니까
잠깐만 그 분리수거 좀 하고 올게 잠깐 나가거나, 아니면 엄마 잠깐 씻고 올게 가거나, 아빠 출근해 볼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됐을 때 애가 운단 말이야. 아빠 출근할게 안녕 하고 가면 울어요. 왜? 이 아빠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 라고 애가 느끼진 않죠. 근데 없어졌다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아버지 출근 그 시간적 개념이 없죠. 아버지가 한 8시간 있다가 오시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애기들은.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는 거라고요.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라도 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이게 뭐냐, 분리장애, 분리불안이죠. 이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거, 이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영속성에 대한 이해를 하죠. 영속성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영속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라짐이 가능하다. 오케이? 사라짐은 가능하다. 오케이? 근데 영속성을 봐봐. 영속성만 이해를 하잖아. 그럼 분리 불안이 생기지 않아요. 분리 불안이 왜 생겨? 영속성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더하기 이건 있지만 시간적 이해가 별로 없어요. 오케이? 시간적 이해가 없고 리턴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죠. 돌아올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애들은. 됐습니까? 좀 더 볼게요. The normal healthy reaction to all of this is what is known as separation anxiety. 됐죠?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 하나 필요한데 여기 what. w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정상적이고 건강한 to all of this. 이런 건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re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잖아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에 반응을 하죠. reaction to 어디어디에 반응하는 거야. all of this 이 모든 것에 대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은 is what is known as separation anxiety. 이것이 separation anxiety로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비노은 as죠. 여기서 as는 전치사니까 뭐뭐로서죠. 뭐로서. 자, 그리고 잠깐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what 나왔죠. 우리가 what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명사 하나 빠져있죠. 두 번째 여기도 명사 빠져있죠. 비동사 뒤에 누구 자리? 보호 자리. 보호 자리니까 명사. 그래서 what이 나오는 것이 맞다. 그렇죠? 네. It generally begins around the age of 8 months. Peaking somewhere around the age of 13 to 15 months. After which it starts to decline. 이렇게. 됐죠? 동사가 지금 두 개. 접선유. 여기서 after which예요. after which 이렇게요. after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그것은 일반적으로 한 8개월쯤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잠깐 문장 끝났죠? picking 뭐라고 합니까? 분사구문. 'Somewhere around the age of 13 to 15 months.' 한 13개월, 그러니까 돌자는 거죠. 한 13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쯤에 최고치에 달하르고 after which 그 이후에 it start to decline.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뒤에는 뭐 간단한 얘기가 나왔고요. 딱 이 정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보죠. 마지막으로 이 분리불안, 요 과정, 요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노멀 리액션이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고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